everyone. 안녕하세요. 키즈타임스 피플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우리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not how much we give, but how much love we put into giving. 이라는 말을 Mother Teresa, 테레사 수녀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거가 but 이하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얼만큼을 주었냐, 내가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 봉사를 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how much love we put into giving, 그 주는 행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정말 쏟아부었느냐, 그게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Have you ever heard of leprosy? 자, 여러분, leprosy라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둥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이 약간 문드러지고 또 자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나병 환자가 되겠죠? 나병. Patients with this disease have rotting skin and deformed limbs.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레프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질병을 가진 환자들은요. 썩어가는 살,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부패해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심한 경우는 팔다리나 눈, 코, 입이 떨어져 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해서 사지가 이렇게 기형으로 변하는 그러한 질병이죠. When others ran away, 이런 걸 보면은 뭐 아프고 이런 걸 떠나서 좀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주죠.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요. 표면상으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려고 했을 때 A Korean doctor and Catholic priest named Lee Tae-seok treated these patients.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이시자 또 캐톨릭의 신부님이십니다. 이름은 이태석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부르죠. 자, 이태석 신부님은 의사이자 신부였는데요. 바로 이러한 환자, 이렇게 나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He even visited those who couldn't come to his clinic. 자, 병원에 오는 사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 오지 못하는, 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환자들을 방문했다고 하네요. 방문해서 치료를 해주신 것이죠. In South Sudan, Africa, he devoted himself to give hope to youngsters. 그리고 남수단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어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데 자신의 삶을 바친 것이죠. Lee built a school, a hospital, and even created a student brass band to lift up their spirits. 단순히 질병만 고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심지어 그들의 어떤 사기를 좀 올려주기 위해서 브라스밴드를 이렇게 결성을 해가지고 애들로 하여금 음악을 또 즐길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Although he died of cancer in 2010. 안타깝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오히려 빨리 돌아가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암으로 2010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지만 Lee taught people how to be friends of those in need. 정말 필요가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신 훌륭한 분이시죠. 네,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요? 방금 나왔었죠? Young person을 부르는 표현으로 young에다가 뭘 붙였습니다. Youngster, 젊은이, 어린 사람.